김건치입니다. 오랜만에 굴에 삼지 캠핑장 왔거든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빗소리 대박. 캠핑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피칭 시작할 때부터 비가 엄청 내리는 날 캠핑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 지금. 지금 이쪽 뷰를 할지 이쪽 뷰를 할지 고민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보여드린 곳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 보여드린 곳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카타프를 트렁크 쪽에 이어가지고 차박을 할 건데 약간 도킹 텐트처럼 사카타프를 연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쪽을 뷰로 하면 약간 다리가 좁아요. 젖는 게 싫어서 여기서 어떻게 한번 빼볼게요. 오늘은 까먹지 않고 출발 전에 확인하고 왔어요. 오랜만에 꼬리 틴트 가지고 왔거든요. 꼬리 틴트를 먼저 연결하고 사카타프를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트렁크가 더 높다. 트렁크가 터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더니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졌어요. 지금 이만큼의 공간밖에 안 돼요. 원래 오늘 바람 소식이 없었는데 돌풍이 저녁에 10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충격. 10불한 수치의 캠핑을 처음 해봐. 그래서 사카타프에 스트링 연결해주려고요. 원래 한 12, 13이라 해가지고 예약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돌풍이 심해졌어요.
진짜 크죠? 오늘은 40cm 팩으로 박으려고요. 지금 비가 좀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모기들이 또 나와가지고 좀 여러 번 물렸어요. 그래서 모기 향 먼저 피워야 될 것 같아요.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렸는데 이거를 안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물린 것 같아요. 토끼 사이에 약간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새요. 나갈 때 조심해. 차박 진짜 오랜만인데 차박은 텐트랑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기대 있어. 너무 많이 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완전 바람 때문에 미스트같이 비가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비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쪽은 안 가림막으로 막아놨어요. 이거는 토끼 목소리가 들릴까? 와, 이거는 토끼 틀 살 때 구성품으로 같이 들어있던 거거든요. 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먹밥이 만들어져요. 비 미쳤어. 웃고 있어요. 대박.
가지고 옆에 빼놨거든요. 좀 탔어. 와.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숯불구이 닭발집에서 파는 그 맛이에요. 어떡해. 주먹밥이랑 먹어볼게요. 왜 이런 맛이 어떡하냐. 너무 맛있었어. 나 당황스러운 정도로 많이 와요. 오늘은 저 혼자랑 그냥 평탄하고 따로 안 하고 이거 그냥 발로 눌러가지고 에어 채우는 매트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자기 전까지는 트렁크 단 내린 채로 여기서 과자랑 좀 먹고 잘 때 다시 올려서 자려고요. 아주 부십니다. 마음에 들어. 고기장 가림막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은 처음 써보거든요. 여기 위쪽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그냥 제거했어요. 지금이 9월 중순인데 이 비 내리고 나면 좀 선선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최저 기온이 26도 정도 되더라고요. 최저는 15도 정도 되고 그래서 강이랑 캠핑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 9월 말 스케줄이 캠핑을 갈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어가지고 강이랑 캠핑은 7월 초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맨날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의 언제 나오는지. 10월 초에 가면 10월 둘째 주나 영상이 업로드 될 것 같거든요.
안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춥지도 않고 차박이어서 습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이불만 깔고 자겠습니다. 저 너무 많이 잤어요. 7시에 알람을 맞춰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9시에요. 기절해갖고 자버렸다. 얘는 올릴까 했는데 그냥 벌레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놔둘게요. 귀찮은 건 아니고요. 오늘은 된장찌개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를 강이랑 예산의 애견 캠핑장 갔을 때 먹었던 된장찌개예요. 지금 밤 수확 시기인가 봐요. 여기 오는 길에 도로에 밤들이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닭발 먹고 남은 숯에 밤을 구워 먹을까 했는데 깜빡했어. 닭발이 시우쳐가지고 밤을 깜빡했어요. 아쉽다. 밤나무로 유명한 캠핑장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제가 이번에 이 캠핑장 온 이유가 며칠 전에 나 혼자 산다를 봤거든요. 근데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캠핑장에서 나오는 귀신 얘기. 근데 저 귀신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여기 섬치 캠핑장이 약간 저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캠핑장, 귀신도 두렵지 않은 그런 캠핑장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나 혼자 산다 해서 캠핑장 귀신이 손을 문 틈으로 내민다 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제 완전 꿀잠 잡았다. 원래 퇴실 하는 날 하루 종일 비가 온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중철수를 결심하고 왔는데 비 소식이 사라졌어요. 뭐 큰 비는 안 올 것 같고 약간 이슬비가 내리긴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5분만 누워 있을게요. 안 돼! 비 내려! 지금 창문에 비 떨어지고 있어. 모기장이랑 말려놓으려고 차 위에 올려놨거든요. 다시 다 젖게 생겼다. 또르륵.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퇴실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퇴실이 12시거든요. 지금 11시라 그냥 퇴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 건 아닌데 왠지 안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철수 준비를 할게요. 오늘 김장국수도 챙겨왔어요.
얘도 다 젖었어요 지금. 이 김에 이거 청소 한번 해야겠다. 지금 제 몰골이 말이 아니라 우비 입은 채로 마무리 멘트를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